어우, 도로 폭이 꽤 넓네요. 내가 군대에서 던졌던 그거. 이거는. 아,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일산 성석동 모습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원체 없죠. 그래서 호갱노노나 이런 후기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대신 이 지역에 대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관할 행정동은 고봉동이라고 합니다. 고봉동. 이름 좀 귀엽죠? 그 안에 성석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동네 자체가 사이즈가 꽤 큽니다. 동시에 참 외진 지역이기도 하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예전 GOD 숙소, 바로 요 근처입니다. 새우깡죽을 끓여 먹으며 춤춘 것은 물론이고요. 윤계상 씨가 너무 춤추는 게 힘들어서 차비 달랑 들고 도망 나왔는데 버스가 하도 안 와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헌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보시다시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 최근에는 바로 저거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생겼죠. 덕분에 설문동과 이 성석동 함께 유명해졌고요. 당연히 땅값에도 변화가 좀 생겼죠. 여긴 거의 완벽한 일산 생활권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따 입지 분석할 때또 파악해 보겠지만 주변에 전원주택도 있으면서 논밭 그리고 공장 창고도 이렇게 빙 둘러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부대도 상당히 많죠. 제1포병여대, 구사단 신교대 등등 동네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대 행군을 목격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내려가서 차로 한 바퀴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때는 11시 무렵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논밭이 쫙 펼쳐져 있죠. 비닐하우스도 많고요.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요 장진천 일대가 유일하게 남은 논밭인데요. 논밭 밖으로 공장과 창고들이 패스츄리 빵처럼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하천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와 이어지죠. 아, 연도별 위성 사진을 보니까요. 201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마을. 그전엔 그냥 한적한 야산이었네요. 여기가 마을 입구입니다. 하지만 바리케이트가 쳐 있네요. 아, 출입 금지, 막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걸어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죠. 다시 거꾸로 나왔고요. 이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 보겠습니다. 짜잔, 저쪽에 큰 산이 하나 보이죠? 철탑도 있고요. 저기가 바로 고봉산 철탑입니다. 원래 대남방송 방해 전파를 쏘기 위해서 세워진 시설이라죠. 그러다가 2000년대 대남방송이 중단되고 현재는 그냥 방치 상태 아니면 계속 쏘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산 정상은 어쨌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군사 보호 시설로 묶여 있으니까요. 출입 금지죠. 고양시의 고자가 바로 저 고봉산에서 비롯됐다고 하고요. 재밌는 건이 산이 국가 소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네요. 소유자가 필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행정 처리 시 애로사항이 많다네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식사동 아파트 단지, 고양국제고 일산 동국대병원이 위치해 있죠. 여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도시인데요. 고양국제고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개교한 국제계열 특목고죠. 전교생 기숙사로 유명합니다. 또 학교가 여기는 상당히 이뻐요. 작년 경쟁률은 일반 전형이 1.47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제고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광역 모집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해서 준 전국 단위 모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전원 마을이 바로 여기니까요. 단독 생활과 학군, 이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는 분들께 많은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 여기는 짓다가 만것 같죠? 눈길 흔적이 없네요. 사람이 이렇게 왕래가 없는 거 보니까 공사도 올해는 그냥 또 패스할 것 같네요. 단독 마을에는 이런 곳들이 은근 많습니다. 을씨년스럽기도 하지만 약간 범죄에도 이용될 것 같다. 좀 그런 불안감도 들죠. 이번엔 요쪽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끊긴 길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어떤 모양새인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여기는 조강성 교 자, 수류 아, 뭐야? 수류탄? 내가 군대에서 던졌던 그거. 아, 진짜 맞네요. 1991년 조중사라는 분이 훈련병이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처리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서 막았다. 그래서 순직하셨다. 아, 그런 사연이 전해지고 있네요. 아니, 근데 아직도 저기서 훈련이 진행 중인가요?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2019년에
훈련 금지를 요청한 이후로는 소식이 없더군요. 아시는 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이런 상황은 좀 앞뒤가 안 맞죠. 원래 부대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집들이 들어와서 부대가 위험하니까 철수하라, 훈련 중지하라. 이거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 아닌가요? 아무튼 차로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걸어서 더 디테일한 답사 시작해 보시죠. 마을 바로 앞은 이렇게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공장 창고 지대가 보이고요. 또 저 너머로 저쪽에 있는 게 바로 수원 문산 고속도로죠. 마을 전체를 이렇게 감싸 돌고 있는 성석천입니다. 어우, 지금 겨울이라 완전히 꽝꽝 얼었네요. 저 아래는 물이 흐르는 게 보입니다. 차단기를 통과하고 이렇게 걸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우, 도로 폭이 꽤 넓네요. 차량 두 대 교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을 끝에 오니까 아까 차로 돌 때 봤던 그 동네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차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없고요. 걸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양쪽 2차선 도로인데요. 저 논 건너서 우리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 흔한 편의점이나 약국도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저쪽에 버스 한 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60번 버스 한 대 이쪽에 서네요. 마을 입구에는 이 동네의 랜드마크죠. 대형 찜질방이 보이고 있고요. 그 앞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한 공장 창고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간격이 꽤 넓죠. 마을 주변이 참 재밌습니다. 전면에 논밭, 나머지는 전부 공장 창고로 포위. 산이 옆에 하나 있는데 동남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죠. 남향이 되는 곳도 있고 가까운 데는 안 되는 곳도 있고 바로 옆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나들목은 아래 위로 하나씩 있는데요. 아래는 사리현 IC 16분 6.3km, 위로는 설문 IC 13분 5.4km. 그 외에는 뭐 딱히 교통이랄 게 없습니다. 학교가 살짝 애매한데요. 성석초, 양일초가 있습니다만 픽업이 어려워서 비추드리고요. 차라리 고등학교 이상이면 좀 권할만 합니다. 고양국제고는 16분 7km, 안곡고는 3.5km. 가장 힘든 건 인프라죠. 동네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우깡죽 먹던 GOD 시절 그대로. 식사동 VCT 쪽으로 나가야 좀 있는데요. 중심인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6분 6.7km. 그나마 다행인 건 종합병원이죠. 동국대 일산병원이 14분 5.3km. 아,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수류탄 교장이 카카오맵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다른 데는 다 가려놨으면서 왜 요것만 살짝 공개했을까요? 약간 지도상의 미스인가요? 일산 전원마을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단독 전원주택에 관해 궁금하신 것 참 많으시죠? 질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래 링크에 이메일 있으니까요.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